안녕하세요. 데뷔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분 중에 튜브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하셔서 제 영상을 급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전거는 세 종류가 있는데 이거를 또 어떻게 펌프를 써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고 하셔서 그 사용법까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해볼게요. 제 준비된 교부제와 함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흔하게 볼수 있는 이 프레스타 방식과요. 그리고 생활 자전거에 많이 쓰이는 던놉, 그리고 MTB, 미국계 MTB에서 특히 많이 볼수 있는 요 슈레더 타입. 가장 던놉이 가장 좀 복잡하거든요. 이렇게 열면 안에 무시라고 하는 요런 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고무가 있어요. 이 고무가 떨어지면, 이 고무가 빠지면 이런 식으로 여기 보이는 구멍으로 바람이 새요. 그래서 이 무시 고무라고 하는데 그거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이 프레스타 방식은 바람이 가장 안 빠지는 타입인데, 이렇게 돌려서 조여 놓으면 이렇게 살짝 튀어나왔죠. 이 상태가 되면 바람이 안 빠지고, 이렇게 열어주면 이렇게 유격이 생기면 바람을 넣어줄 수 있고 뺄수 있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는 방식이 있고요. 이렇게 분리가 가능한 제품이 있어요. 분리가 가능한 건림 높이가 높은 이렇게 하이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연장을 해서 바람을 쉽게 넣어줄 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슈레더가 가장 어떻게 보면 단순한 구조인데, 이 공기구멍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순식간에 빠른 공기압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 제가 잠깐 빼놨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코어가 들어가요. 이 코어도 프레스타랑 코어는 비슷한데,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사이로 바람이 들어갔다가 펌프를 빼면 닫히면서 일로 바람이 안 빠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집에 일반 펌프, 집게형 펌프 있죠? 그것만 있는데, 이런 프레스타 타입이나 슈레더 타입이다. 그럴 때쓸수 있는 아답터가 있는데, 프레스타는 이렇게 아답터를 껴주면 집게 모양 펌프 있죠? 이렇게 잡아주는 집게 모양 펌프, 그걸로 바람을 넣을 수가 있고요. 아답터를 사용하면 집게 모양 형태 펌프로 넣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슈레더, 던놉, 프레스타 겸용의 펌프를 이용해서 넣어줄 수 있는데, 이건 이렇게 던놉과 프레스타를 쓸수 있게 되어 있고, 반대쪽은 슈레더를 쓸수 있습니다. 이런 펌프가 가장 편할 거예요, 집에서 쓰기에는. 그리고 좀 저가형 제품 중에는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제 프레스타와 던놉을 꽂을 수 있는 좀 작은 구멍, 그리고 슈레더만 꽂을 수 있는 넓은 구멍, 이런 하고 머리를 제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펌프질을 하시는 거예요. 프레스타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고 제껴준 다음에 꽉 잡아주면 펌프질을 하시면 바람이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이 프레스타는 한 가지 유의하실 게, 이렇게 잠겨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바람이 안 들어가고요. 이렇게 풀어주신 다음에, 풀었을 때도 바람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오랫동안 바람을 안 넣어서 그래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눌러주면 얘가 밸브 코어가 움직이면서 공기를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뭐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리고 원래 알던 건데 뭐 이런 걸까지 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자전거라는 게또 처음 시작하신 분들을 잘 해드려야 또 오래오래 자전거 우리랑 같이 탈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